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라는 속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단어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떡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요. 쌀로 만든 케이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그 송편? 이라고 할수 있는 떡을 올려놔 드렸는데, 사실은 요거는 송편하고 조금 다르고 꿀떡 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꿀떡이 되기도 하고 송편이 되기도 하고, 떡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올려 드렸는데, 떡의 종류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려왔습니다. 떡 드셔보신 분들은 맛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꿀떡은 젊은 사람들이 또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떡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떡이 있고요. 또 더라는 말은 계속해서 밥을 더 먹다. 그럼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더 많이 먹는다라는 말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고요. 또는 어떤 기준보다 더 심하다, 라는 뜻으로 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더 춥다라고 말을 하면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날씨가 더 심하게 춥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은 크게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고요. 떡과 더 정도, 아시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단어 속담은 여기, 그 단어 설명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라는 말은요, 같은 떡을 가지고 있어도 또는 내 떡이 상대방의 옆 사람의 떡보다 더클 때도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내 떡보다 상대방이 가진 떡이 더 크고 좋아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는 무관하게 남의 것을 더 좋게 보는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 질투와 관련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또는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좋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속담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은 같은 떡을 가지고 있어도 또는 내가 더 좋은 떡을 가지고 있어도 남의 떡이 더 크고 좋아 보인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이 사용되는 대화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광수와 지민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 속담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광수. 야, 너 가방 샀구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고급 가방인가 보다. 지민. 새로 하나 장만했지. 하지만 고급 가방은 아니야. 3만 원 줬거든. 광수. 그래? 난내 가방보다 훨씬 비싼 가방인 줄 알았네. 내 가방보다 훨씬 싼 가방인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지민. 남의 떡이 커 보인다잖아. 내가 셈이 많아서 그래. 자,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가 되시나요? 광수는 지민이보다 훨씬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민의 가방이 훨씬 비싸고 좋은 가방인 것처럼 느꼈어요. 이런 경우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자,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라는 속담을 정리하면요. 욕심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속담입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서양의 말도 있지요. 그래서 옆집 소가 우리 집 소보다 더 많은 밀크를 우유를 생산해낸다라는 말들을 서양 사람들도 사용하나 봅니다.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또 욕심을 내는 마음,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감정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욕심을 좀 버리고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을 가지면 좋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이 내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너무 욕심내지 말자. 다른 사람을 너무 질투하지 말자라는 교훈이 이 속담에는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라는 속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설명이 또 궁금하시면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달려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